니엘은 뭐. 이거는 뭐 직업적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춤출 때죠? 네, 춤출 때. 초사연. 초사연인데 진짜. 네. 뭐 요 사진에 제목을 한번 붙여볼까요? 가만한 게 했어, 뭐 이런 거. 네, 뭐 네티즌 분들이 볼라벤이 상륙하고 있습니다. 아, 태풍을 묘사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자석을 만난 철가루. 너무 괜찮네. 아주 괜찮죠. 아, 이거 너무 괜찮다. 태초에 둘러싸인 망둥어. 자석을 만난 철가루가. 네, 철가루가 제일 맞아요. 철가루가 진짜 해석이 좋다. 미애 씨도 그게. 네, 저도 철가루가 좀. 철가루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딱 철가루네. 근데 저런 사진이 너무 많아서. 아, 많아요? 네. 저희는 저희가 이제 엽기 사진이라 그러잖아요. 그거를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그냥 얼굴 망가지는 걸 좀 별로 안 두려워해서. 아, 그럼 지금 뭐 엽기 뭐 표정 돼요? 그 터미네이터 얼굴 무사를 할 수 있는데. 아, 그래요? 터미네이터요? 어, 새롭다. 터미네이터가 가죽이 벗겨졌을 때의 모습. 어, 그래요? 그래. 야, 이거 재밌겠다. 가수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이런 거 자극을 받습니다. 야, 재밌다. 재밌다. 좀 자극 좀 받아. 이거 시도는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거는 조세호 씨가 땡기면 안 돼요. 이건 내가 뒤에서 땡겨줘야 돼. 아~ 무슨 인지 알죠? 이거 이게 왜냐면 이 사람이 이게 낯가리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에 간지런다요. 어, 그래. 아, 숨어봐요. 아, 내가 정말 더럽게 이런 거 생각하니까 이렇게 아유 지금 말려가. 눈 크게 떠라, 눈 크게. 아, 자, 하나, 둘, 셋과 동시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진짜로. 아니야. 아니, 옷걸이에 달린 느낌인데? 아니야.